이어서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기병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지. 지금 다운로드.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 플러스 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 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 PD에게는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게으름에 대한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예. 오늘 혹시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군요. 얼마 전에 이완배 기자가 산업예비군 얘기하면서 예. 그 전에 또 한번 폴 라파르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마 우리 김 PD가 덜컹할지도 모르겠어요. 폴 라파르 글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살았던 사회주의 사상가입니다. 아, 예. 칼 마르크스의 사위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오, 예. 초기에는 마르크스하고 대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딸하고 사이가 좋아진 모양이죠. 이 엥겔스의 우리말로 하면 주례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폴 라파르게 자본주의라는 종교와 함께 대표자로 꼽히는데요. 예. 노동이나 근면에 익숙해진 우리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방 때리는 그런 책입니다. 예. 뭐 책이라기보다는 짤막한 팸플릿, 그러니까 소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에 번역된 걸로 보면은 한 뭐 60페이지 남짓 됩니다. 우리는 노동 또는 뭐 근면, 돈 벌기 이런 데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리고 또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학교가 시킨 대로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길들여져서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네 삶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라파르 그런 혁명이라는 게 뭐 도덕, 정의 뭐 이런 혁명도 물론 혁명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삶, 창의적인 삶을 열어 제치는 게 진정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우리 삶의 혁명을 옥죄고 있는 게 노동이라는 신앙 또는 노동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노동이라는 종교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다 헌납해버리고 일만 죽으라고 하다가 살 거냐라는 거죠. 제가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폴 라파르그는 풍자와 유머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대단히 레디컬한 얘기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라블레나 디드로 같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이철 감옥에 있었는데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 기독교 윤리를 비루하게 모방하고 있는 자본주의 윤리는 노동자의 육체를 저주한다.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품만 주고 그들의 즐거움과 온갖 열정을 억누르며 휴식이나 감사의 인사도 없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기계의 일부로 남아있는 저주받은 운명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 자본주의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 윤리는 저주받은 운명을 살도록 노동자들에게 또는 인간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예. 인간의 육체가 정신이 감옥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883년이니까 자본주의가 최정점을 향해서 치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로 나아가서 전 세계 식민지화가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노동 숭배라는 챕터가 딱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이 하나의 숭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론부터 단계 얘기하자면 생산력이 높아지고 기술력이 좋아진 시대에는 폴 라파르그는 노동을 3시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일을 3시간만 해도 충분한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일에 묶어두고 산업 예비군들을 대량으로 비축에 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라파르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온갖 형태의 지적 타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모든 생명체를 기형으로 만드는 원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마르크스와의 관련성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사악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성이나 감성의 타락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생명체를 기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생명체는 자연의 생명체뿐만 아니고 인간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 장사나 돈을 선교하면서 종교까지 팔아먹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종교 예,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폴 라파르그 이 책을 만나시는 분들은 아마 자본주의라는 종교도 함께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볼까요? 예. 해서 이 노동이라는 종교를 숭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인간을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노동이라는 종교가 유포하는 교리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일하라, 일하라, 밤낮으로 일하라. 일하면 더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우리는 법의 힘으로 일을 강요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해도 공평하게 부유해지는 그리고 공평하게 여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투쟁의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예. 이 노동이라는 종교에 우리가 매몰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억압당하면서 동시에 지배자들이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일하면 부유해진다라는 말은 극히 소수의 예인데 그런 소수의 예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노동에 대한 맹목적이고 완강하며 거의 살인적인 열정,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열정이 있죠.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기계를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기계로 변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좋은 기계들, 능률이 좋은 기계들이 발명이 되면은 노동에서 해방될 듯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면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쓰여진 건데 예. 지금 읽어도 생생하게 와닿아요. 이게 고전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 벌써 13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데도 노동 강도가 전혀 낮아지지 않은 걸 보면은 폴 라파루의 그 예언이 뭐 적중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노동자를 착취해서 과소비를 하는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죠. 예. 하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피하기 위해 자본가 계급은 아직도 유용한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의 윗사람들을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떼어내 비생산과 과소비에 허우적거리도록 만든다. 도무지 채워질 길 없는 식욕만 갖고 있지 전혀 쓸모없는 이들 자본가 계급은 맹목적 노동 숭배 위에 짐승처럼 길들여져 소비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심지어 과연 소비자가 있는지조차 고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신들린 듯이 생산하고 또 생산해내는 제품을 다 소비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 생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거죠. 예. 이 과잉 생산을 다시 소비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 자본주의의 당연한 귀결이겠죠. 이 과정에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열악해진다는 겁니다. 하면서 여기 국가와 결탁한 자본은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함으로써 더욱더 노동의 종교에 복종하도록 또는 굴종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 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할 권리가 아니라 게으를 권리를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게으를 권리를 만약에 일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게으를 권리를 요구할수록 그 일자리는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시간 동안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육체적 삶과 정신적 삶이 함께 풍요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예. 프롤레타리아는 기독교 윤리, 경제 윤리와 자유사상가들의 윤리에 내포되어 있는 온갖 편견을 짓밟아야 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자연의 본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다는 게 뭐 할 일 없이 축 처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창의적인 삶, 고양된 삶을 위해 정말 스스로 자신과 어쩌면 더욱 긴장감을 갖고 대결하는 건지도 모르죠.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수 있고 천천히 산보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민하고 그런 게 게으름 또는 여유에서 오는 것이죠. 예. 자본가들이나 권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유로운 삶들은 대단히 불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 그러니까 권리 감수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걸 지배자들은 원할 리가 없죠. 예. 이 길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게으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게으름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워낙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유포돼 있어서 대단히 아주 나쁘게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예. 게으름에 대한 그 용법 자체를 거꾸로 뒤집어 전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게으름이란 말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강요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역사를 보건대 모든 우리의 창의적인 생산물들이 비롯되고 게으름에서 이 게으름에서 우리 삶에 나아갈 방향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의 앞날들을 더 풍요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그 마지막 부분에 프레드 톰슨이라는 사람이 폴 라파르그의 일대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일과 여가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며 무슨 사건에 참여할 때는 어느 정도 긴장감도 느껴야 한다. 우리는 혼자 있을 시간이 타인과 깊숙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집단의 일원으로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자신의 일을 몸소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모든 근육과 감각을 사용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라건대 많은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정말
건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기획할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게으름 또는 여유의 의미일 겁니다. 금방 읽어드린 부분에서 언급된 건전한 세상이란 말에 뜨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건전이나 명랑이란 말을 되게 파시스트들, 독재자들이 즐겨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건전한 것은 전혀 다르죠. 그 자들이 볼 때는 불건전하겠죠. 이런 건전한 것은. 제 식으로 정리하자면 게으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게으름의 미학을 향수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삶과 우리 주위의 소중한 관계 자산들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 참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 이완배 기자도 오늘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11월 13일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태일 열사를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고 뭐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아주 소수의 한 줌의 지배 권력들, 자본가들 빼면 다 노동의 굴레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노동자 계급을 세뇌시키고 길들이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깨고 새롭게 의식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의식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게으름, 여유, 그리고 자발성, 창의성, 내 삶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피트가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른 구절인데 우리 폴 라파르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박하게 세상 만사를 있는 그대로 굳게 믿는 성향을 가진 노동자 계급은 이런 식으로 세뇌받는다.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지고 뭐 잘 살 수 있고 노동이나 종교를 숭배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또 본래 성급한 노동자 계급은 아무 생각 없이 노동과 금욕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은 나태함, 강제적인 향유, 비생산, 과소비를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래야 노동자들이 과잉 노동으로 몸이 멍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다른 한켠에서 자본가들은 남의 고통 속에서 풍요로움을 맛보는 것이다. 우리 이완배 기자가 여러 차례 재벌들의 말도 안 되는 직들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이 자본가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게으름을 통한 의식화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의 고통 속에서 풍요를 맛보는 저들이 얼마나 사실은 아주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이미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 피, 알! 네? 어디라고요? 네, 피, 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종교가 뭐세요? 종교? 예.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아, 뭐, 한 번이라도 어디 귀의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도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분명히 종교적 심성이 없진 않을 텐데. 예.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가보고. 예. 또 크리스마스 되면은 친구들 따라서 사탕 얻어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교회에? 네. 또 한때는 성당에 잠깐 들리기도 그랬었는데. 아. 아, 이게 귀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뭐 눈꽃만치도 없었어요. 아, 눈꽃만치도. 예. 교수님, 저는 근데 이런 종교에 귀해야겠다는 마음이 눈꽃만치도 없는 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아, 왜 그러냐면요. 네. 사실은 저는 종교에 귀해야겠다 다는 마음이 눈꽃마치도 없는 분이 종교를 가질 때 정말 빛이 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교수님을 전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 저를 인도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수님? 알겠습니다. 예, 아, 저한테는 아마 넘어가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소개해 주시는 책이 종교 관련한 내용입니까? 아마도. 아마도, 예. 네. 어제 우리가 폴 라파르그의 게을러질 수 있는 권리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오늘은 그것과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자본이라는 종교입니다. 게으를 수 있는 권리가 종교화한 노동,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열정을 풍자했다면, 예. 이건 종교화한 자본에 대한 아주 신랄한 풍자입니다. 어. 풍자의 급으로 보면은 자본이라는 종교가 훨씬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노동자들의 교리문답. 아. 자본가들의 성무일도서. 그리고 자본가들을 위한 기도. 그 뭐 부제 보니까 사도신경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돈을 찬양함. 그리고 파산한 자본가 욥의 애가. 어. 그리고 매춘부에 관한 설교. 뭐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예. 감을 잡으시겠죠? 예. 네, 이 성경을 패러디해서 혹시 그 크리스천들께서는 성서를 모욕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는 뭐 덮어놓고 매맞는 그런 분위기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거에 발끈하실 분들은 뭐 이 방송 듣지도 않으시고요. 아니, 그럼 뭐 그런 인간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본이라는 종교를 믿지 않나요? 그 큰 교회들은? 아니, 뭐, 사실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뭐 성서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표본이 바로 한국의 개신교회입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은 이 책을 꼭 필독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거야말로 뭐 자본을 종교로 숭배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평생 간직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품자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단어를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사르신 지 47주기 되는 날이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란 무엇인지 과연 인간인지 아닌지 이 문제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도신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는 우리 김피 잘 아시죠? 예, 이게 말하자면은 신앙고백입니다.
네,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문. 예. 우리 자본의 신께 귀의하면서 기도드리는 간절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지배자, 자본을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이익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신 신용을 믿으니 둘 다 자본인 주님에게서 나시고 자본인 주님과 한 분이시나이다. 도가니 속에서 녹여져 괴로 잘린 다음 조폐국 인장이 찍혀 세상의 동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세상 전체를 도운 후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이 발견되어 은행 금고로 들어가 지폐로 부활한 금과 은을 믿나이다. 배당금, 지폐에서 떼어낸 5%, 4%, 3%, 그리고 그보다 적은 배당금을 믿나이다. 교역, 산업,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위험에 맞서 자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국채를 믿나이다.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열매인 사적 소유를 믿나이다. 또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존속할 것을 믿나이다. 임금 노예의 제공자이며 잉여 노동의 어머니인 불행의 필요를 믿나이다. 노동자를 재산 소유에 따른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켜주는 임금 체계의 영원함을 믿나이다. 노동시간 연장을 그리고 임금 삭감을 믿나이다. 또한 짝퉁 제조를 믿나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성스러운 교리를 믿나이다.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정치경제학에 의해 입증된 우리 신성불가침한 교회의 영원한 원리를 믿나이다. 아멘. 근데 신성한 기도를 하는데 왜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패러프라이즈해서 다시 쓰기를 해서 아주 신랄하게 자본의 본질이랄까요?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하루 밤새 읽어도 내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냥 장난처럼 보이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본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군림하는지를 정말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기도문이 하나 더 실려 있는데요. 예. 기도한 김에 좀 이어보겠습니다. 기도문을 아베 마리아가 아니고 아베 미제리아라고 했네요. 이 미제리아는 불행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대에게 인사드립니다. 오 빈곤이여. 은총으로 충만한 그대여. 그대는 노동자들을 억누르며 복속시킵니다. 그의 위장을 영원한 허기로 괴롭히고 한 조각 빵을 위해 목숨과 자유를 팔도록 저주를 내립니다. 반역의 정신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생산자에게 그의 아내와 자식에게 공장, 재분소, 광산이라 불리는 자본주의 감옥에서의 평생의 중노동을 봉헌합니다. 복받은 빈곤의 축복이 있기를. 자본주의적 이익을 낳는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비천한 인노동 계급을 허여하신 무시무시한 여신이시여, 축복받으소서. 다정한 성모여, 잉여 노동의 산모여, 금리를 낳는 이여, 우리와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멘. 네. 자본을 종교로 믿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예. 교회나 성당에서 또는 절에서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 뭐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정말 깊은 곳에는 어쩌면 이런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본이란 무엇인가, 종교의 수준으로 등극한 자본의 문제들을 아픈 풍자의 언어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아, 재밌죠. 네,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 노동자들의 교리문답부터 보겠습니다. 아, 노동자들의 교리문답. 예. 일상생활 지침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누군가 묻습니다. 답은 노동자가 하겠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이고 부모 대대로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종교는 물으니까 자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명하는 일반적 의무는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체념의 의무다. 노동자들은 모든 걸 체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역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교리문답 뒷부분에 있는 아주 풍자가 넘치는 구절 보겠습니다. 예. 그대의 신의 선민은, 그러니까 자본의 신의 선민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냐? 자본가들입니다. 공장주들, 상인들, 지주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신은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 대답합니다. 저와 아내, 막내에 이르기까지 제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보답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저의 신은 자본의 신이죠. 우아한 레스토랑이 큰 창유리 너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배고픔을 가라앉히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진미는 오직 그의 선민이나 대사제들이나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맛본 적도 없고 또 맛보려고 하지 않을 맛난 구이 요리나 진미를 눈으로 먹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또한 친절하게도 종종 오직 선민과 대사제들에게 팔려고 대형 상점에 전시해 놓은 부드러운 털과 촘촘한 고급 직물을 찬양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추위로 마비된 사지를 덮이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또한 거리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본가와 지주들의 성스러운 무리를 보며 눈이 호사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휘황찬란한 사륜마차를 몰고 지나가는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입은 하인 및 종들과 함께 그들의 날씬함과 통통함을 찬미할 수 있는 진귀한 즐거움을 제공해 주지요. 네, 이렇게 문답이 이어집니다.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빈부의 격차에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이런 풍자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여기 노동자들의 교리 문답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자본의 신도니까 기도를 해야겠죠. 예. 어디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곳에서 합니다. 농가, 밭, 그리고 공장, 회사에서요. 방앗간과 광산에서요. 해변과 바다에서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과 의지를 자본의 발밑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벨이 울리면 기계가 돌아가면 우리는 서둘러 모여 다시 한번 기도에 몰두한 채 우리의 팔과 다리, 손과 발을 자동기계처럼 작동시킵니다. 우리는 툴툴거리지 말고 땀을 흘려야 하며 근육을 긴장시키고 신경을 소진해야 합니다.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사장과 감독들의 심술과 모욕에 겸손한 태도로 끈질기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항상 오르니까요. 사장이 월급을 깎고 노동시간을 늘려도 끽소리 말해야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오르니까요. 다 우리 이익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혹시 사장이 무례하게 아내나 딸들에게 부적절한 짓을 해도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평의 목소리를 내뱉고 격분하거나 파업을 벌일 생각을 하는 대신 모두 시험에 복종하고 오직 우리 침만으로 딱딱한 빵을 씹어야 하며 그것을 삼키기 위해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만약 감히 그러한 처우를 탓할 정도로 주제넘는다면 우리 주인들이 감옥과 감방, 예리한 날을 가진 군독, 연발소총과 대포, 경찰의 곤봉, 심지어 교수대로 우리를 혼쭐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투덜거린다면 철창 안에 쳐넣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정하고 반포한 법령에 반하는 짓이라도 한다면 우리를 도살할 것입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지배, 국가와 노동이 결탁해서 노동자들을 학대한 결과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를 19세기 말 상황, 20세기 초의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무덤에서 영원한 평안을 즐기는 것밖에 노동자에게 남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본이란 종교를 믿은 대가고요. 이런 교리 문답을 몸으로 체현하는 게 노동자들이 할 일이라고 자본은 가르친다는 거죠. 이 반화가 대단히 빛나죠. 아마 우리 김 PD께서 이걸 참조하시면은 김 PD의 그 유머 수준이 단숨에 비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종교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괴물에 비유된 셈이 됐는데 사회의 목탁이자 소금이 돼야 할 종교는 허망하게 무너져가는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이제 종교인들 그룹에서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종교에 기여할 생각은 웃고 맞춘 놈 저로서는 뭐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종교가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다면 이렇게 자본에 의해서 타락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할 텐데 말이죠. 예. 그런 점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 자본가들의 성무일도서를 제가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본가들의 성무일도서에 나오는 잠언 부분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일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지만 부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부자들은 자기가 일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해서 부자가 된다. 그리고 온갖 일에 대해 걱정할 것이다. 미리 큰 걱정을 사서 할 것이다. 정직하려고 할 것이다. 지혜를 갈구할 것이다. 공직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허영이자 헛바람의 진원지일 뿐이다.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하다. 자본,
죽으나 사나 자본이 그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젊음은 시들고 미는 이울며 지성은 흐려진다. 오직 돈만 주름지지도 늙지도 않는다. 돈은 자본가의 영혼이다. 행동의 동력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읽다 보면은 또 우리 신해철 형님이 부른 뭐 형님한테 이상하다. 형님 부른 그 먼이라는 아주 명곡도 있었고. 형님은 근데, 아니시죠? 네, 형님은 아닙니다만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리고 예. 이 핑크 플로이드라는 영국의 대 그룹이 부른 머니도 있습니다. 예. 이 돈의 핵심들을 잘 짚어내고 있는 폴 라파르그의 자본이나 종교를 참조하시면 화폐에 관한, 자본이나 신에 관한, 돈에 관한 아주 멋진 곡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신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성서의 말씀. 아, 이게 진리였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5장에 보면 돈을 찬양함이라는 찬양문이 있습니다. 아주 명시인데요. 예. 정말 생각 같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찬양함입니다. 맨 앞에 파운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 자신 안에 다른 모든 상품을 담고 있는 기적 같은 상품이요. 그대 가장 먼저 태어나 다른 모든 상품을 그대로 전환시키는 상품이요. 그대 만물의 척도요. 그대 신자본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인격화요. 그대 자연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경이로운 원소요. 그대 벌레나 곰팡이, 녹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자요. 돈, 불변의 상품, 만개한 꽃, 눈부신 광선, 눈부신 태양인 그대 순결한 금속이요. 그대는 만물의 고귀한 어머니인 지구의 내장에서 캐내져 다시 빛에서 멀고 먼 고리대금업자와 은행의 금고 속으로 몸을 감추고 그대가 엄청난 규모로 쌓여있는 은신처로부터 그대의 힘을 10배, 20배 늘리기 위해 흔한 초라한 종이 위로 몸을 옮기나이다. 오, 꿈쩍도 하지 않는 금속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돈이여. 그대의 눈부신 위엄 앞에 인류는 수세기 동안 무릎을 꿇고 황송해하며 그대를 찬양해 왔나이다. 오, 그대를 간구하는 신자들에게 신과 같은 그대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대들은 그대를 소유하기 위해 명예, 미덕, 세평, 여자의 사랑, 영혼, 친자식 등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존심마저 개의치 않나이다. 이건 우리 김피디가 읽으셔야 어떤 맛이 있을 텐데 칼 막스의 자본론을 아주 풍자시로 풀어낸 저는 명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읽어주곤 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본이라는 종교, 이 멋진 풍자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화폐라는 신, 자본이나 종교 체제 하에서 화폐라는 신을 모시느라 명예나 미덕이나 사랑이나 영혼이나 친자식까지 다 포기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봤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이모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사상가 장작 글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함께하겠습니다. 사회계약론 맞습니까? 네,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론. 에밀. 아, 잘 아시네요. 예. 예, 에밀이 문제였죠. 고백록도 있고요. 예, 예. 뭐 많이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 이전에 계몽사상의 우뚝한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후기에 쓴 비교적 대중들 상대로 쉽게 쓴 에세이입니다. 하나하나 어휘가 어려워요. 고독하다, 산책하다, 몽상하다. 고독하게 산책을 하면서 몽상하는 그런 내용의 에세이입니다. 예. 고독이란 말 하면은 우리 김피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에요. 산책도 별로 안 좋아하죠. 경사가 있는 산책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몽상도 별 즐기지 않으실 것 같고. 교수님, 책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이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 한글인데 난해해서 도저히 읽히지 않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지 마세요. 읽지 마. 읽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뭐 글자만 보이고 내용이 안 보이는 건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물론 읽는데 어휘 몇 개가 낯설거나 이런 건 맥락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지나치게 난해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 다른 책들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그 책이 와 닿으면은 모르겠지만 뭐 어려운 책들을 굳이 들고서 씨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공부를 전업으로 하거나 그런 철학책이나 사회학책이나 이런 독서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겠지만은, 예, 책을 친구처럼 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글들을 두고 막 시간을 보내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말이죠, 교수님. 네. 책을 읽다 보면은 아 이건 내가 한번 꼭 정복해 보고 싶다 이런 욕망도 생기거든요. 아, 우리 김피디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아이, 그렇죠. 사실은 또 제가 공부할 때는 근데 비교적 교수님께서는 대중서적이 아니면서도 좋은 역본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책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책들은, 네, 읽혀요. 그런데, 네, 정말 남들이 이건 참 좋은 책이다, 이거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필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한 책들 중에는 무슨 한글로 쓴 건지, 이게 무슨 이런 걸 읽지 못하는 거에 대한 또 자존심 상함, 아 이런 것도 상당하거든요. 네, 있을 수 있죠. 뭐 그만 말씀하신 대로 번역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책 자체가 뭐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난해하다는 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니죠. 네. 기존의 말의 질서를 교란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피력하기 위해서 난해한 문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어렵게 또 난해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씹새끼들이 있어요. 깜짝이야. 아, 저는 남들과 뭐 언쟁, 말싸움을 벌일 때 그때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새끼들은 정말 이른바 지식을 기반으로 밥 먹고 사는 사회에서는 굶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책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금방 알아차리셨네.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렵게 얘기한 사람은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예, 이제 어떤 대화 상대자 또는 뭐 강의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휘 선택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얘기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건 그냥 무시하고 가십시오. 예. 또 그런 자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 외계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스킵할 필요가 있어요.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아.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괜히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닌데도 외래어 섞어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오늘은 공부하기 싫은 모양이죠. 아니, 아닙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 중에서 책을 펼쳐보다가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덮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들은 다 읽었고, 아,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스킵하면은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때 인연이 아닌가 싶다 하고, 뭐, 다음 기회를 기다리거나, 다른 인연을 찾거나, 그게 더 빠르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저는 이건 어떨까 싶은데요. 모르면 그냥 다음 페이지 넘어가라. 아는 부분 나올 때까지 찾다가, 결국 못 찾으면은 뭐 그대로 그 인연을 끝내더라도, 어느 부분 가면은 아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게 한 페이지라면 그 한 페이지로 난 이 책 다 읽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게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책도 하나의 그 기가 있습니다. 기운이 있어서 우리가 손인사를 한번 쭉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손끝을 다 이렇게 접촉하면은 책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눈맞춤을 잘 하면은 책의 어느 구절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시 눈을 맞추는 그런 환각 같은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딱 덮으면은 잠자는 동안에 활자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예. 네, 믿거나 말거나. 예. 하긴 좌절하지 마시고,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시면은 어느 순간 꼭꼭 닫혀있던 지식의 세계가 활짝 열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몰랐던 지점들을 돌파해 나갈 때 이 환희 그리고 뭐 이 엑스터시 같은 게 대단합니다. 루소 책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책 아니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백록도 그렇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독한 상책자의 몽상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에밀도 그렇고요. 그렇게 썩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대화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신 엘로이즈라는 소설 형식의 연애평지로 쓴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루소는 만날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지들을 펼쳐 보여주곤 해요. 이제 본론 들어가죠? 예, 예. 근데 본론보다 이렇게 주변에서 놀 때가 훨씬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 책 떠올린 이유는 사실은 어젠가 그젠가 그 MB의 공항 인터뷰를 보면서였어요. 아, 저렇게 추하게 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예.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구나. 우리 말에 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MB는 입을 침에 발라가면서 거짓말을 하대요. 예. 그게 또 거짓말의 깊이와 상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10번의 산책에 걸친 자신의 몽상들을 쭉 펼쳐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산책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 세 번째 산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산책은 배움에 관한 얘기인데요. 금방 우리 김 PD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산책은 나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늙어간다 라는 명언으로 경구로 쭉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배우면서 명상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구절 잠깐 보면서 덧붙이겠습니다. 예예. 청년 시절은 지혜를 배우는 시기이고 노년은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경험은 항상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말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내 앞에 펼쳐지는 공간에서밖에 소용이 없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어떻게 살았어야 했던가를 배운다면 과연 그것이 시기적절한 것일까? 이제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내가 더구나 그렇게도 쓰라린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이미 정해진 나의 운명에 관해 또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인간들의 정념에 관해 알고자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서 핵심은 청년 시절은 지혜를 배우는 시기이고 노년은 그걸 실천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것들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정말 노년의 지혜겠죠. 이런 지혜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루소가 얘기하는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뭔가 석학으로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 있죠. 우리 루소가 아주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철학자 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뭐 인생의 진리를 연구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성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자인 체 하면서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할 뿐이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금방 우리 김PD 말씀하신 대로 남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책만 편을 궁리를 하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이 없이 책만 펴내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소 자신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배운 것이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한테는 아주 아찔하게 와닿습니다. 예. 또 나이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생들이 가르칠 때 아, 내가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의 순간순간의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그런 걸 오히려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문학을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시 한 편, 소설 한 편 읽으면서 내 삶의 의미와 만나는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텍스트를, 그러니까 시나 소설들을 해부하고 그걸 자기식으로 어려운 말로 설명해내는 것보다 느낌으로 와닿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예. 요즘 들어 부쩍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의 배움과 관련해서 우리 루소가 얘기하는 부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만일 노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죽는 것일 게다. 그렇지만 나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것들은 다 생각하면서도 이 일만은 등한시하고 있다. 노인들이란 의례 젊은이들보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서도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죽어간다. 그들은 그들 생애의 모든 고생도 결국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임종시에야 비로소 자기네가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무위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인생에 대한 소망도 재산도 전생애를 쌓아올린 업적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죽을 때는 모두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노인들이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애쓸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다. 네, 요 구절을 보면서 뭐 MB와 좀 쓸쓸하게 늙어가는 여러 사람들 생각을 했습니다. 명작 그 노년에 배워야 할 단 한 가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게 루소의 주장입니다. 자신이 뭐 사기를 통해서든 아니 속임수를 통해서든 벌어들인 그 돈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세습해서 정말 죽는 순간에 행복하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참 난감한 노릇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어떻게 보람있게 죽어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노년의 책무다 라고 루소는 얘기합니다. 예.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예. 제가 맨 앞에 이 책을 떠올린 게 MB의 공항 성명을 보면서라고 했잖아요. 예. 이 네 번째 산책이 이른바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명상을 쭉 이어나갑니다. 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거짓말, 그게 나를 평생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가, 얼마나 나를 회한에 몸부림치게 했는가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나라는 사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는 내가 달리 그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공평무사한 태도로 진실을 위해서라면 일신의 안전도 이해관계도 내 생명까지도 희생할 만큼 진실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무렵에 조작된 얘기를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녔던 일이 허다했음을 알고 몹시 놀랐다. 이 부분은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런 엄청난 사실들을 날조에 놓고도 전혀 후회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위에 대한 공포가 마음속에서 조금도 약화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형벌도 마다하지 않을 내가 하등 필요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다녔다니 얼마나 기묘한 부조리인가. 또 우연히 내뱉었던 한 가지 거짓말에 50평생을 두고 고통을 받아온 나에게 전혀 후회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니 이 또한 얼마나 불가해한 모순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데 대한 회한과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진실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배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쭉 명상을 통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MB의 표정을 보면서는 전혀 아무런 회한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내뱉어요. 통합이 필요하다는 등, 국민을 분열한다는 등, 경제에 기회가 왔는데 못 잡는다는 등, 국가 안보가 위기라는 등. 이건 이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변주해왔던 말입니다. 뭐 지금은 우리 시민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진 않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넘어갈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죠. 예. 세상에서 제일 참담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도 그게 속이는 건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루소가 네 번째 산책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정의와 진실을 배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자신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건 물론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의 삶 자체를 괴멸 상태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산책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에세이들 읽어보시면은 루소가 훨씬 가깝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루소가 MB에게 전하는 말처럼 보이는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일단 자기네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자기네들 주변의 사건으로 좁혀지게 되면 자기네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핑계를 해대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거짓말이 자기네에게 유리하다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을 삼간다고나 하나 그 거짓말을 교묘하게 조장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타인들로 하여금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런 그 자기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내뱉는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배반하면서 역사를 배반하면서 우리들께 고통스럽게 했던 이른바 지도자라는 작자들의 거짓말들이 MB로 정말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른바 이 적폐청산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MB 박근혜 시절을 돌이키면서 우리의 비루했던 일상 속에서 분노의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이런 뭐 여러 사건들 특히 정치적 추문들 여기에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잘못 선택해서 얻게 됐던 극한의 그런 고통들 정치를 바로 선택해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행동, 참여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청년 문화가 정말 실종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70, 80세대들의 음악이 라디오를 더 많이 장식했고 또 새로운 그런 아티스트들의 출연이 참 과거에 비해서 많이 미흡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장자크 루소의 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긴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추억이 나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고 감동시키는 시기는 가장 달콤한 즐거움과 가장 강렬한 기쁨의 시기가 아니다. 아니다. 예,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본 건 아니고 어디 웹페이지에 올라온 걸 제가 인용해봤는데 아 이걸 보면서 지금의 새로운 음악들, 새로운 어떤 유행들 이거보다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 시대의 그 문화적 유산에 감동을 받고 또 삶의 위로를 얻는 이런 문화 자체 물론 과거의 뭐 이런 음악들, 문화적 컨텐츠들을 향유하는 것이 다 뭐 살기 팍팍한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천편일률적인 이런 문화들 보면서 아 이게 참
우리의 일상이 여러모로 참 스트레스로 뒤범벅돼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추억이 갖는 그 양면성이 있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퇴행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예컨대 60년대, 70년대 북박혀 있는 우리 노년층들을 보면은 추억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반면에 또 우리 과거의 또 추억들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그런 예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아까 MB와 박 정권을 말씀하셨는데 MB나 박근혜는 사실 우리들의 집합적 욕망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 둘을 우리가 엄격하게 심판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우리들의 일부의 욕망이 그들에게 투영되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끝으로 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참고한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예. 최근에 문학동네나 부북스나 새로운 버전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보시면은 루소의 깊은 영혼의 성찰들, 명상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과 사랑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곱 번째 산책이 특히 식물에 대한 상상이 펼쳐지는데요. 언젠가 따로 한번, 루소는 식물학자이기도 했거든요. 루소의 그 식물과 관련된 명상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아, 상쾌한 아침을 위한 분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네.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뱅이.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러가지고 네.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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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그랬는지 말씀 드릴 수 없겠지만 교수님, 수능 출제하러 들어간 분들의 고충을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예. 자, 교수님. 수능 일주일 또 연기됐단 말이죠. 이런 초유의 사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글쎄요. 뭐 다목사리가 좋으신 분들은 환히 자격하실 테고 예. 빨리 돌아오고 싶으신 출제위원들은 상당히 힘겹겠죠. 아, 그래. 시험이 연기된 적은 또 한 번 있었죠? 91년인가요? 글쎄 상황 모르겠는데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정부의 이런 조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긴급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니까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 강의실이 11층인데 그 순간적인 공포들 있죠. 학생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공포, 놀라움. 뭐 저는 짐짓 아닌 척 했지만은 피할 수가 없죠. 두려움들은.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지진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신속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측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예.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대처 방법 또 대처 요령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따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연재난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럽기 마련이잖아요. 예예. 예. 악용하는 세력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또 유언비어들이 퍼질 수도 있고요. 예예. 예. 그건 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들 수집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수능이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라고들 하지만 학생들의 심리적인 동요를 고려하면은 연기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에 따른 또 교육 당국, 수능을 주관하는 당국의 기민한 대응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은 참 여러모로 주목되는 부분이고 역시 국민의 어떤 그런 권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로서 매우 상징적이다. 아,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용 시민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의 대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아, 글쎄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의 느끼는 감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점점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연장선상에서 수능 연기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출제자로 들어가신 교사, 교수 이분들의 그 고충은 뭐 상당하겠어요. 네. 제가 듣기에는 수능 출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뭐 2주 이상 할 일 없이 지냈는데 아마 일주일 연장되면 조금 힘드실 겁니다. 아마 수험생들도 예. 힘들긴 할 거예요. 그렇긴 해도 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일주일이 또 고마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각자 다르긴 하겠죠. 예, 저같이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일주일 연기된 것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시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좀 아쉽기도 할 테고요. 예, 예, 예. 아이고, 참 하여간, 수능 일주일 연기. 이게 온 나라의 큰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지진으로 인한 여파가 컸기 때문인데, 아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원전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이런 큰 지진이 났다. 이거 참 여러모로 또 온 국민의 또 불안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글쎄요,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면요. 예. 전문가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이게 더 큰 지진을 예고하는 사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무엇보다 그 지역이 뭐 단층 지대라는 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그 근처에 핵발전소가 모여 있어서 참 걱정인 걱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해 주실 책도 지진과 연관된 책이더라고요. 네, 네. 다른 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네. 오늘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바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하인리 폰 클라이스트라는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독일의 18세기 말 19세기 초 1777년에 태어나서 1811년에 세상을 떠난 극작가입니다. 예. 괴테와 동시대를 산 사람이죠. 꽤 오래전 사람입니다. 클라이스트의 작품으로는 미하엘 코라스라는 걸작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책도 창비에서 나온 미하엘 코라스라는 타이틀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네. 이 미하엘 코라스는 미하엘 코라스라는 상인의 얘기를 통해서 사법적 저항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무장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있는 걸작으로 꼽힙니다. 영화로도 볼 수 있는데요.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 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루터가 이 농민들의 저항을 제어하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집에 칠레의 지진이라는 단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단편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순전 지진 때문에 떠오른 작품입니다. 예. 상당히 뛰어난 단편 소설을 꼽히고요. 재난의 시기에 그 인간의 행동, 이런 무엇인가를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프랑스 혁명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배경은 칠레입니다. 칠레. 그러니까 칠레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예. 1647년에 칠레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아주 귀족 집안의 딸을 사랑한 평민 루게라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신분제를 뛰어넘는 사랑인데 둘의 사랑이 아주 깊었던 모양입니다.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권력과 집안의 문제 때문에 청년은 형무소로 가고요. 그리고 딸은 수도원의 감금 상태에 놓입니다. 예. 근데 이 딸이 이름이 호세파인데 이 딸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시점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청년은 처형될 시점이고 딸은 수도원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딸이 잉태했던 아이는 그러면 수감된 청년의 그 아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자연재해는 신의 섭리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변신론을 둘러싼 논쟁인데 자연재해는 신의 응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예. 칸트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신의 뜻과 상관없는 자연의 재앙이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경우만 보면은 이 젊은 연인에게 보면은 지진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교수님이 질문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과 그 연인이 다 해방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축복이었겠죠. 예. 이렇게 끝나면 소설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 네, 해서 나중에 무너지지 않은 성당으로 가는데 그 성당에서 의전 신부가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면서 지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이 사회에 대한 응징이다 얘기하면서 두 젊은 연인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해서 죽여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다 죽는데 세세한 디테일들은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줄거리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두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총독 궁성은 가라앉았고 호세파에게 극형을 언도했던 재판소는 불타올랐으며 호세파 아버지의 집터에는 방죽이 생겨 부글부글 끓는 물에서 불그레한 김이 모락모락 솟았다. 여기 이 호세파가 여자 주인공입니다. 총독의 궁성도 가라앉고 호세파에게 극형을 언도했던 재판소도 불타고 그리고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던 아버지의 집터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야말로 혁명의 은유 또는 비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렵사리 만난 이 연인은 에덴 골짜기라고 되는 듯이 행복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잠시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여러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이재민들이 모여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나누고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하는 재난이 빚어낸 유토피아가 형성이 됩니다. 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오래전에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재난의 순간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도우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 세상 온 재물이 땅으로 가라앉고 온 자연이 흙더미에 묻힌 듯한 이 소름 끼치는 순간에 인간 정신만큼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오른다 싶었다. 눈앞에 펼쳐진 들에는 사람들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한 데 누워 있었다. 영주든 거지든 귀부인이든 시골 아낙네이든 공무원이든 쌍일꾼이든 수사든 수녀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연명하려 아껴뒀던 음식을 기꺼이 함께 나눴다. 재난을 다 함께 겪다 보니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이들은 여느 때 세상사에 관해 차를 마시며 나누던 시답잖은 잡담을 걷어치우고 이제 장한 행동들을 신뢰를 들어 이야기했다. 여태껏 사회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로마인 같은 위대함을 보여줬다. 담력, 위험을 우습게 여기고 기꺼이 맞서는 배포,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초인적 희생, 생명이란 게 내버렸다가도 금세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도 한 듯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진 결기 등등 그 신뢰는 무궁무진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가슴 뭉클하게 은혜를 입지 않았거나
아량 넓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느끼는 괴로움에는 이해 못지않은 달콤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네, 요 구절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어떤 신분적 차별도 없는 공동체가 빛나게 발현되는 것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이 악랄한 정치 세력들은 이런 자연재해, 인간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자연재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혹시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동 대진제가 있었을 때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사회적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방화를 했다 해서 자경당들 동원해서 조선인들 대대적으로 학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조금만 돕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런 민중들은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악용하는 놈들이 어디나 꼭 있죠. 예. 이 소설에서는 무너지지 않은 성당, 도미니쿠스 성당의 수도원장과 그 신부들입니다. 이 신부들이 이재민들을 쭉 모아놓고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아주 그 악랄한 짓들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인을 죽이고 연인이 돌봐줘서 아이까지 죽여버립니다. 여기 그 의전 신부라는 사람이 꾸짖는 거 한번 볼까요? 예. 어제의 지진은 최후의 심판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 이르자 전 회중, 이 회중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런 다음 의전 신부는 사제답게 청산 유수 같은 말솜씨로 도시의 도덕적 타락을 입에 올렸다.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행을 저질렀다 꾸짖었다. 그런데도 이 도시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무한한 관용 덫택으로 돌렸다. 우리의 가엾은 헤론 이모와 호세파의 가슴은 강론을 들으며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졌다. 그런데 의전 신부가 기세를 몰아 까르멜 수녀원 정원에서 저질러졌던 죄악을 장황하게 언급하고, 여기 까르멜 수녀원 정원이라는 얘기는 두 연인이 사랑했던 곳입니다. 예. 세상이 죄악을 감싼 것을 신에 대한 불경이라 일컫고 본론에서 벗어나 저주에 가득 찬 어조로 죄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들의 영혼을 지옥의 일곱 제후손에 넘겨주자 두 연인은 가슴에 비수까지 맞은 듯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몇몇 사람들이 저들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두 연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재난의 순간에 이걸 슬기롭게 정말 인간의 정신의 본연의 모습에 입각해서 잘 풀어가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아직 놓지 않은 종교 권력이죠. 여기서는 예. 종교 권력들은 다시 하느님을 빌려서 마녀 사냥에 나서고 혼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럴 텐데 제발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은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와 아울러서 이 클라이스트의 칠레의 지진 읽으시면서 재난이란 우리에게 무엇인지도 한 번쯤 곰곰이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그런 긴급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너무 염려가 됐던 건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원전에서 예를 들면은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됐단 말이죠. 제시각에 알려줄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줍니다. 네, 그 신뢰감이 있죠. 예, 예. 뭐 근데 그 정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런 망극한 상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정부를 지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또 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신뢰가 중요하죠. 우리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뒤에서 비밀리에 일들을 꾸미고 숨기고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알려주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예.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이 소설에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만은 얼빠진 종교인들이 이 상황을 악용하지는 않을까. 그게 또 걱정스러워요. 이게 다 뭐
한국 사회가 빨갱이 사회가 돼서 어떤 뭐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지 않을까 우려 아닌 우려도 하게 되네요. 예.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할 겁니다. 예예. 예. 정말 사악한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런 시대가 없도록 이번 지진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한층 깊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다긴 뉴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교수님.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네. 이래저래 어수선한데요. 깊어가는 가을 생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문태준 시인의 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태준 시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문태준 시인은 수렁거리는 뒤란, 그리고 가재미로 특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손에 쥔 것은 먼 곳이라는 시집입니다. 먼 곳, 예. 네, 그렇습니다. 먼 곳이 어딜까요? 글쎄요, 뭐 고향일 수도 있겠고 내가 두고 온 저 멀리 있는 추억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교수님, 그게 확연히 구분됩니까? 안 될 거리 아마. 그게 왜 이런 질문들이냐면은 왜 이런 그 시험 문제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은 누구인가? 정답이 있습니까, 교수님? 없습니다. 아니 뭐 조국으로 알던데요, 아닌가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아. 조국일 수도 있고 정말 연인일 수도 있고. 예. 한용운의 사상을 염두에 둔다면 부처님일 수도 있겠고 독자들의 그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시험 문제를 많이 받아본 것 같은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네, 이 문학, 특히 시를 문제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를 뭐 오독하게 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학생들 시를 읽어보라 그러면은 다 시험 문제 풀이식으로만 있지 네. 자신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읽어내는 힘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해석해주는 걸로만 있는데 익숙하지 네.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는 건 참 약한 것 같아요. 그게 문학 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를 쓴 시인도 자신이 쓴 의도를 모른다고. 그런데 그런 걸 문제로 그것도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쩌면 뭐 딜레마이기도 하죠. 하여튼 그런 시험 문제를 받은 학생들 중에 이거밖에 못 나오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청출어람이겠죠. 네, 그렇겠죠. 아마 그런 학생들은 시인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답 없음. 뭐 이렇게 써도 네. 불이익을 안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김 PD가 답 없음 하니까 언뜻 기억이 났는데 네.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밑줄 그은 부분의 의미는 뭐 이렇게 묻는 문제를 묻는 경우 많잖아요. 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이렇게 물은 문제에다가 그렇게 썼답니다. 중요하니까. 아,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쓰면요 매를 맞았습니다. 김치는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아우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정말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기억보다 매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획일적인 교육에 반항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예. 그 매들이. 예. 오늘의 김피디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 생각하셔야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수선한 시간이지만 그 깊어가는 가을 생각하면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가만히 제가 읽어드리는 거 감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 이 계절에 어울리는 시들이구나. 이 정도 느낌만 있어도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처음 고른 시편은 가을 모가입니다. 이파리가 늘 다 떨어지고 모가만 대롱대롱 이태롭게 걸려있죠. 모가가 꽤 크잖아요, 열매가. 예, 예. 가을 모가를 보면서 시인이 어떤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울퉁불퉁한 가을 모가 하나를 보았지요. 내가 꼭 모가 같았지요. 나는 보자기를 풀듯 울퉁불퉁한 모가를 풀어보았지요. 시큼하고 떫고 단 모과 향기 별과 바람과 서리와 달빛이 조각 향기 볕은 둥글고 바람은 모나고 서리는 조급하고 달빛은 냉정하고 이 천들을 잇대서 짠 보자기 모과 외양이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나는 모과를 쥐고 뛰는 심장 가까이 대보았지요. 울퉁불퉁하게 뛰는 심장 소리는 모과를 꼭 네, 닮았더군요. 네, 이런 식입니다. 참 예쁘고도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가를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울퉁불퉁하다고 하고 예. 여러 천을 모아서 바느질을 해서 만든 보자기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 모가를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 모가 향기 속에는 볕과 바람과 서리와 달빛의 조각조각 향기들이 다 모여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양이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었겠고 그것도 가만히 모가를 심장 가까이 대보니까 심장 뛰는 소리도 모가처럼 울퉁불퉁하게 뛰고 설레고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예. 모가를 보면서 또 모가를 따서 모가차 한 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향기를 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시간이 필요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을이 우리에게 준 깊은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우리 김 PD를 감동하게 했으면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아, 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가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집을 고른 이유는 지금 소개해드릴 시 때문인데요. 예. 그 아무것도 없는 11월이라는
있습니다. 예. 이 시의 한 구절. 지금은 이슬의 시간이 서리의 시간으로 옮아가는 때. 요 구절에 반했습니다. 예. 시를 읽다 보면은 전체가 감동적일 때도 있지만 한 구절이 오랫동안 여운으로 울릴 때가 있잖아요. 예. 이 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슬의 시간이 서리의 시간을 옮아가는 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또 달력을 보면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 한 장 남은 그 달력들이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또 어떻게 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고 선 잎잎이 차가운 기운뿐 저녁 지나 나는 밤의 잎에 앉아 있었고 나의 11월은 그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무덤에 불과하고 오로지 풀벌레 소리여 여러 번 말해다오 실 잦는 이의 마음이 지금은 이슬의 시간이 서리의 시간으로 옮아가는데 지금은 아직 이 세계가 큰 풀잎 한 장의 탄력에 앉아있는데 내 낯잎의 몸에서 붉은 실을 뽑아 풀벌레여 나를 다시 짜다오 너에게는 단 한 타래의 실을 옮겨감을 시간만 남아있느니 네 이렇게 끝납니다. 예. 풀벌레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짜다오 너에게는 단 한 타래 남은 실을 옮겨감을 시간 한 달쯤은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 아무것도 없는 11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충만한 1년이기도 했겠지만은 또 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무의 그림자도 있고 또는 뭐 어떤 한의 시간들도 있었고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이슬의 시간이 서리의 시간을 옮아가는 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또 어땠는지 찬찬히 토파보는 것도 우리 또 11월을 보내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예. 이 시인의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를 또는 얼마나 상상력이 깊이 날개를 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 영원이라는 짤막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죽은 새를 산에 묻어준 적이 있다. 세월은 흘러 새의 무덤 위로 풀이 돋고 나무가 자랐다. 그 자란 나뭇가지에 조그마한 새가 울고 있었다. 망망하다. 날개를 접어 고이 묻어주었던 그 새임에 틀림이 없다. 종교적이기도 하면서 네. 원한적인 그 산들을 그리고 있는 시 같습니다. 네. 어릴 때 죽은 새를 산에 묻어준 적이 한 번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신해철이 부른 날아라 병아리 네. 생각하시면요. 근데 그 세월이 흘러서 무덤 위로 풀이 돋고 나무가 자랐다는 거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 조그만 새가 울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망망합니다. 아, 내가 묻었던 새가 저렇게 나를 다시 찾아왔구나. 그래서 날개를 접어 묻어주었던 그 새가 울고 있구나. 이렇게 시인은 상상하는 겁니다. 예.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을 부르는 이 11월의 막바지에 이런 시들을 한 편씩 읽어보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더욱 충만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사 브리핑 시간이어서 이런 시들을 읽어드리기가 가끔씩 좀 민망할 때가 있긴 해요. 그래도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김프로가 하겠습니까? 우리 이완배 기자가 하겠습니까? 아이 뭐 두 사람이 뭐. 우리 김성희 보좌관이 하겠습니까? 네, 그 팍팍한 정치 얘기들, 사나운 정치 얘기들도 우리가 직면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시들도 한 편씩 읽으시면서 네. 또 안으로 깊어지는 그 시간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수선한 이번 한 주간이었는데 교수님의 이번 시 소개로 마음의 그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